어떤 거였지? 요기. 그러니까 너 뿌린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그냥 자동으로 꺾인 것 같아. 이 안으로 요 뒤쪽으로 그렇게 들어가다가 들어가다가. 그러니까 빨리 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. 저쪽에도 하나 있거든, 이렇게 된 거. 이거 그럼 다른 걸 키워 올려면 되나? 그러니까 보자. 어떤 걸 키워 올려야 될지는 여기 내가 그 손질 안 했잖아, 아직. 요거 혹시? 여기 있네, 여기 마이 큰거 하나. 뒤로 하나 갖고 있구나. 온게 있네. 앞으로 당겨야 어, 되겠다. 요거 키워 올리면 되겠다. 얘는 응. 가차없이. 아웃. 아, 상태가 안 좋긴 하다, 얘는. 튼실한 게 아니고. 좀 비실비실하지. 딴거 잘라주면 괜찮으시겠지? 방향도 이쪽 방향 키우는 거보다 이쪽으로 키우는 게 낫고. 이쪽에 영양분이 안 가면. 그게 아마 잘클 거라. 잘 가라. 이만큼이나 아, 컸는데. 아쉽네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거 당분간 여기 초반에는 좀 자주 매일 해야 돼. 매일 와야 되겠다. 자주 해야 된다. 응. 내가 할게. 니 그래도 요것만 똑 뿌리트면 여기 끝나는 거야. 다른 건다 집어줬어? 응. 이 수박이 안으로 자라겠다. 놔둬라. 그거 땡기다가 부러진다, 여보. 응. 어쩔 수 없는 건 놔두는 게 맞다. 나중에 안에서 묶어줘야겠다. 수박이 엄청 크게 자란 게 하나 있던데. 제법 크게 자란 거 있는데. 그냥 놔둬라. 놔두고, 위에 열린다, 위에 열린다. 나중에 열린다, 나중에 열린다. 어디서 봤지, 수박을? 봐봐. 수박 여기 있다. 제법 커졌네. 여기도 제법 큰 거 하나 있는데. 여기도 잘린 게 있었어, 아까? 여기 있다, 이거. 어디야? 어머나. 얘도 올라가면서 지 혼자 꺾였는가 보네. 그런 것 같아. 뽀송뽀송하게 생장 좀 해야지. 싱싱했는데. 아깝네. 얘도 잘라야 되겠네. 진짜 튼실하게 잘 갔는데. 근데 진짜 튼실한데. 어쩔 수가 없다. 응. 근데 걔는, 걔는 안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, 같이 커가고 있잖아, 얘랑. 두 줄기. 그래서 차라리, 걔는 한 줄기. 얘를 키우든지, 아니면 애초에 여기서 새로 나온 얘를, 걔 좀 튼튼하네. 얘 좀 튼튼하지. 나 얘가 하는 거 맞겠다. 가차없이 자릅니다. 이거를 키워 올리자고. 응. 그럼 얘도 잘라주나? 잘라야죠. 비주려고 안 잘라오셨지. 어떤 걸 선택할지 비주려고. 이. 진짜 며칠 사이에 진짜 많이 자랐다. 많이 커지야.